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우리 1장 11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글로에의 집편으로 들렸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면 오늘 7장부터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결혼에 관련된 또 결혼 생활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은 단지 결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보시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한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하찮거나 더럽거나 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는 어땠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그러니까 육체가 요청하는 모든 욕구든 최대한 억제해야 돼 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대답을 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대답을 쓰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질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는 거죠. 하지만 10절로 갈까요?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2절로 가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라는 거죠.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로 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서 7장이 헷갈리는 이유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인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한 것에는요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분명한 생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지금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랬죠?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도 그대로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믿고 있었냐면 곧 조금 있으면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으면 바로 환란이 있을 거니까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환란할 때가 환란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실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다 끝나버리고 없어질 날이 곧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한 개인적인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금욕주의적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고 지내는 것이 훨씬 좋은 거 맞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편지로 썼어요. 어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고결한 삶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더 좋은 거지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거나 덜 선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영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혼한 사람들도 둘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부부관계를 갖는 건 육체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훨씬 더 거룩한 삶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질문에 맞아 라고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썼던 편지에 음행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도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고결한 형태다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편 배우자는 어떻게 되죠? 더 크게 음행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심각한 죄라고 말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부부 사이에서의 부부 관계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음행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음행으로부터 멀리 피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음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여금 아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싱글인 사람들에게도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7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부부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 육체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몸의 주권이 우리 개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배우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배우자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무를 다하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으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향한 의무를 다할 때 빚을 갚는 것처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명령의 예외사항을 하나 두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분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은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들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인가요? 아닙니다.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음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불결하거나 죄로 여기지 말고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나은 상태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싱글로 보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결한 상태고, 또 결혼을 할 때 할지라도 서로 분방해서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고결한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갑자기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가 종의 신분으로 있었느냐?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된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너희가 종의 신분으로 있든 자유자의 신분으로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나은 상태나 나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싱글이면 훨씬 나은 거지, 결혼하고도 독방 생활하는 게 훨씬 더 고결한 상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태가 어떤 상태건 관계없이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4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있는 부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허락된 상황이니까 그것을 바꿔야지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거나 좋은 신앙을 생활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거하라라고 하는 원칙이 계속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으니까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라 하고 하는 권면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금욕주의자들이 말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고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커다란 환란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염두에 뒀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환란이 왔을 때 어린아이나 그 과부들은요 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환란이 올 거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한 것이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았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해라, 독신으로 있지 말고 다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이 어떻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 특별히 편지에 결혼에 관련돼서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현장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 우리 집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어떤 모습이건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에 삶을 몰두하지 말고 지금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면을 했죠.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은 임박한 환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를 권면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처럼 1년, 2년 안에 환란이 있을 거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곧 오실 거고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냐 이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 앞에 서기에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초점이 무엇이냐,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을 살면서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삶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고결하고 순전하게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된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허락된 삶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바꾸는 것에 내 삶을 걸지 않고 허락된 삶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삶의 형편을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삶의 형편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이 있사오나 오늘 나의 형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저의 눈에 초점이 삶의 형편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저의 판단과 저의 아버지 말이 모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초점 맞춰줘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우리 삶의 형편에 어떠함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걸어가시는 것에 초점 맞춰줘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형편의 눈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지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듯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를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땅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왕대심만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것 앞에 불평하고 그것 앞에 살머니 묶여서 세상의 종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삶의 형편 하나님 내일 내게 허락된 삶의 형편이 하나님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순전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